너무 힘들어서 지금 천호동 지금 로데오 거리에 있는 아이스베리에 왔습니다. 아이스베리에서 저는 항상 망고 빙수를 먹는데 뭐라고요? 생딸기 요거트 빙수를 지금 시켰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요즘 그거 유행인데? 지금 시간이 없죠. 빨리 먹고 갈게요. 지금 진동벨이 안 울려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금 저 먹을 거예요. 생딸기 요거트 빙수 먹을 거예요 지금. 저 다이어트 이런 거 하란 말 하지 마세요. 저 먹을. 짜잔. 이게 생딸기 요거트 밀크 빙수입니다. 그냥 생딸기랑 생크림이랑 요거트랑 눈꽃 빙수입니다. 눈꽃 살살 녹죠? 빙장은 아닌데 잘했다. 그래서 지금 한 번만 해주냐고 했어. 제 면도를 안 했습니다 어제.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싫어. 늙어서 그래요? 딸기가 새콤하네요. 달지 않고. 딸기가 맛있네요. 나 별로네. 새콤해. 삼각대 휴대폰 이거 구치대 짐벌 다 있으면서 맨날 뭐 찍을 때는 삼각대 근데 큰 거 아니에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정말 작은 것도 있고 정말 작은 것도 있고 근데 뭐 먹을 때는 항상 삼각대가 없네요. 팔이 아픕니다. 이게 요거트가 맛있습니다. 아니 지금 준비했는데 요거트를 만나거든요. 나 같은 게 무슨 거야? 요거트와 이 눈꽃 빙수와 딸기를 딸기만 먹으면 혹시나요? 어혀 빙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크림을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많이 좋습니다. 얼음 어떻게 넣고 먹어도 신기하다. 여기가 여름이 되면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건너편에 빙수 설빙도 있거든요. 거기도 줄 서서 먹어야 되고 여기도 이게 생딸기 맞죠?
앞에는 이거 안 되나? 생딸기입니다, 생딸기. 아, 형, 근데 너무 귀여워. 딸기가요? 아, 딸기가 너무 힙니다. 저는 왔으면 100% 망고를 먹었을 거예요. 저는 망고 싫어요. 그래서 누가 싫어해서 망고를 못 시켰습니다. 한이 되네요. 근데 양보하는 이 마음. 양보하는 이 마음. 아름답네요. 아름답네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 아, 여러분, 빙수 먹을 때는 꼭 외투를 가져오시든가, 정말 히터를 가져오시든가. 너무 춥네요. 오랜만에 먹방이죠. 이것도 먹방이죠. 저 먹방 브이로그? 먹방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뭐요? 여기 아이스베리 이런 데는 설빙은 남자들끼리도 가는데 아이스베리는 잘 안 와. 왜요? 그렇죠? 모르죠? 여기 아이스베리는 거의 여자들밖에 없어요. 거의 여자들밖에 없고 연인밖에 없고 그죠? 남자들이 설 데가 없어요. 여자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많아. 그쵸? 아니요? 가면 되죠? 가면 되는데 뭔가 이상해. 이렇게 월요일이 가네요. 월요일이 이렇게 끝났어. 벌써 월요일이. 아, 혓바닥이 얼었다. 벌써 월요일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월요일 월요병 그래도 월요일 끝났으니까 모두 푹 쉬시고 푹 쉬시고 내일 또 화요일 그럼 수요일 목요일 불금 그럼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편한 밤 드십시오.